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이 오로라 공주가 예쁜 선녀 부채를 들고 나왔어요. 이 경자년 2020년도에 소띠의 운세를 보면서 소띠 분들이 올해 삼재가 안는 삼재고 사업이나 모든 게 안 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화려하게 선녀 부채를 가지고 나와서 보면서 보는 즐거움도 가지시라고 제가 부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 36살 을축생의 10월 달의 운세입니다. 크게 이루고 크게 나가라는 일회 일비라는 뜻입니다. 와중에 몸에 신병을 얻을 운이니까 몸을 항상 검사를 하시거나 몸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보다 앞서가는 것은 금물이고 여성은 자녀운에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답니다. 자녀로부터 좋은 소식도 있나 봐요. 뭐 합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이룬다든가. 11월의 운세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노력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운이래요. 그러면 노력은 했는데 자꾸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의기소침하시겠죠? 힘을 내세요. 본인의 시행착오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흉을 피하는 방법이랍니다. 결국 이제 삼재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자꾸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없다 보면 힘도 딸리고 막 짜증도 나겠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본인 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요즘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예술이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체로 좋은 운이라고 합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일회일비가 교차하는 이것도 똑같아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겹친다는 뜻이에요. 가정에 파란이 일어날 징조가 있고 부부 사이에 금수리에 문제가 생긴대요. 서로 말과 언행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전 관계 때문에도 또 많은 또 부부 간의 싸움도 이루어지고 우리 피디님도 돈 때문에 또 많이 와이프 눈치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소심은 그물이니 소심은 그물이니 매사에 과감한 전진이 필요한 시기랍니다. 73년생 48살 개축생 소띠의 10월달 11월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나 배신을 당할 운이니 역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동업이나 사업의 확장은 불리하답니다. 이 시기에는 길과 흉, 극과 극이니 그러니까 좋고 안 좋고가 자꾸 겹치는 운세니까 아무래도 정말 저희 같은 무속인에게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옆에 지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화재, 돌발사고, 교통사고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성이면 남자가 들어오는 기운이지만은 그래도 유부남이나 이런 남자들의 유혹이 있으면 아무래도 구설수가 낄 수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를 조심,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할 운세입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사업이 순조로워 뜻하지 않게 자꾸 뭔 일이 발생하고 행운이 따르지 않는 운이래요. 합작 같은 거나 동업이나 그런 것도 불리한 시기고요. 타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술 방면이나 이런 방면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그건 그나마 명성을 얻을 운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시험운이나 승진운은 있대요. 이 시기에 시험이나 승진도 괜찮대요. 이직도 괜찮은 운이고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창작이나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소원 성취.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시기이고 연예인도 뭐 인기가 상승하는 운세니까 이것도 괜찮고요. 무명이 갔다 갔다 그죠? 네네. 이름을 날릴 네네. 남자는 여색을 가까이 하면 안 된대요. 큰 낭패운이 있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사가 처음에는 순탄한 듯 하나 결과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노력하십시오. 61에 60살 신축생의 10월달 11월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물건을 팔아 큰 이득을 보는 시기래요. 이건 괜찮네요. 매사가 풍족하며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시기랍니다. 그러나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금전거래를 조심하시고 이성문제에 특히 이성문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나옵니다. 언행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11월의 운세입니다.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풀린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뚫린 자체가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시기 같고요.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답니다. 직장인은 영전을 하거나 승진하는 쾌도 있고요. 남자는 이성운이 좋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오 남자분들은 좋은 시기 같아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날 시기랍니다. 여자는 가사에서 한 발짝 나아가 취업하는 것도 괜찮답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쥐의 암흑이 서서히 깔리거나 동서남북에 분주하게, 그러니까 분주하게 움직여야 된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운이 거꾸로 뒤집힐 수 있으니까 바쁘게 바쁘게 활동을 하는 뜻이고, 마음은 바쁜데 요즘 뭐 코로나니 뭐니 경제적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암울한 시기 같고, 재물과 여색을 멀리하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패로 본인이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 동업이나 합작의 기회를 잘 포착하면 이득을 볼 수 있대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항상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이 소띠 운 자체가 삼재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겨 가셔야 되고, 또는 이 소띠 자체가 조상의 덕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상을 잘 섬기거나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뭐 자문을 하거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기는 잘 극복할 수 있으려니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